자, 이거의 주요 문법, 대과거, 헤드 PP, 그 다음에 간접의문, 팝퀴즈. 그래서 미출신 부분을 과거 완료 형태로 고치라고 했는데 왜 고쳐야 되는지도 해봐야 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뭐한 놈이에요? I realize that I'll lose my backpack.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그렇죠. I realized it이죠. 나 그것을 뭐 했다? 깨달았다. 데디아를 깨달았다는데. 그러면 얘를 과거 완료로 고치면 일단은 I had lost my backpack 해야 되는데 왜 고쳐야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과거에 깨달았는데 그 이전에 나의 가방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라는 표현을 해야 되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는 she said she saw the movie before 돼 있는데 여기 생략된 거 있죠? 그쵸? 생략된 거 넣어서 그 다음에 고쳐서 읽어보겠습니다. She said that she had seen the movie befor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녀가 무슨 시제 말했다? 과거 시제 말했죠. 그녀가 뭐 했었었다고? 그 영화를 전에 봤었다고 말했다. 말했던 시점 이후에 영화를 봤습니까? 말하는 시점 이전에 영화를 봤습니까? 이전에 본 거죠. 전에 본 적이 있다고 말했다. 오케이. 이거 다 풀고 나서 완료 경험 계속 결과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거 다 고쳐서 읽어볼까요? When 시작. When I arrived the store, it had already closed. 여기다 had만 넣으면 되겠네요. It had already closed. 오케이. 해보면 내가 뭐 했을 때 가게에 도착했을 때 그것은 이미 문을 닫아버렸다. 오케이. 근데 이거 너 잘못된 거 발견했죠? 3번 문장. 오케이. 바르게 고쳐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When I arrived at the store, it had already closed. 해야 되겠죠. When I arrived at the store, it had already closed. 내가 가게에 도착했을 때 그것은 이미 문을 닫아버렸었다. 그럼 도착하고 나서 문 닫았어요? 문 닫고 나서 도착했어요? 도착했으니까 가게에서 필요한 물건을 구입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문장인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럼 완료 경험 계속 결과 해보겠습니다. I had lost는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물론 뭐 칼로 두부 썰듯이 얘는 이거다 하긴 그렇지만 그래도 좀 강한 느낌이 드는 건 결과죠. 맞습니까? 그래서 내가 깨달았던 시점에는 그래서 가지고 있지 않았었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she said that she had seen the movie before는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경험적이죠. 본 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전에 본 적이 있었어. 그 다음에 when I arrived at the store, it had already closed는 뭐? 물론 결과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또이 already 때문에 또 같이 드는 느낌은 완료적인 느낌도 들죠. 결과적이며 완료적이기도 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알맞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여기서 과거 완료가 사용되는 문장에는 뭐라고 불리는 녀석이 있는데 접속사가 있으면 뭐가 두번 등장? 주어 동사가 두번 나오죠. 오케이. 그러면 이번 문장 파악됐죠? 뭐 하고 나서 뭐 했는지. 그래서 완성시켜서 읽어보면 had died before I was born. 해석하면 나의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 됐습니까? 그러면 내가 태어나고 나서 돌아가신 거야?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신 거야? 그래서 나는 할아버지를 직접 뵌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어쩌구저쩌구. 이번에는 but이 있습니다. 아까는 접속사 before가 있었고요. 이번에는 but이 있고요. 3번엔 접속사가 뭐가 보입니까? 3번에는 after가 보이죠? 됐습니까? 각각 접속사들이 다 있고요. 자, 그러면 선후관계 파악됐습니까? 2번? 오케이. 그래서 완성시키면서 읽으면 Just put my key on the table, but I couldn't find it. 그래서
내가 열쇠를 탁자 위에 방금 놨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put 하는 동작과 couldn't find 하는 동작 중에서 먼저 한 행동은 put을 먼저 한 거죠. 네. had just put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선후관계 파악했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완성시켜서 읽으면 He went fishing after he had played badminton in the park. 그래서 해석하면 그는 낚시하러 갔다. 그가 배드민턴 친 후에 공원에서 배드민턴 친 다음에 낚시하러 갔다. 그러면 배드민턴 친 다음에 낚시하러 간 거예요? 낚시하러 간 다음에 먼저 한건 낚시예요? 배드민턴이에요? 배드민턴 치고 나서 낚시하러 간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간접 의문문 팝 퀴즈입니다. 다음 빈칸에 공통으로 알맞은 말을 넣으라 했는데요. 무슨 소리 하고 싶었던 건지 파악하는 거네요. Can you give me a hand? 오케이. I wonder 어쩌고저쩌고. 이거 그쵸? 오케이. 그래서 완성시켜서 첫 번째 문장 읽으면 Give me a hand if you are not busy. 그 다음 두 번째, I wonder if Jane is at hom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둘 중에 whether로 바꿔 쓸수 있는 건 위에 거야, 밑에 거야? 밑에 거는 whether로 바꿔 쓸수 있고. 그래서 if가 1번과 2번이 있는데, 위에 문장은 만약 네가 바쁘지 않다면이죠. 오케이. 너나좀 도와줄 수 있겠니? If you are not busy 하다면.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얘랑 보이죠? 그쵸? 오케이. 그래서 좀 이따 그거 하겠고요. 그 다음에 I wonder if Jane is at home. 나는 뭐 한다? 궁금하다. 제인이 집에 있는지. 난 제인이 집에 있는지 궁금하다. 오케이. 그래서 내가 제인한테 전화했어. 전화해서 직접 뭐라고 물어볼까? Are you at home? 이라고 물어봤겠죠. 너 지금 집에 있니? 오케이. 자, 그래서 얘랑이니까. 그래서 can you 준비됐죠? 가보겠습니다. Can you give me a hand? Unless you are busy. 됐습니까? 그래서 if not이 만약 아니라면 이란 뜻일 때 unless you are. 그래서 unless 속에 뭐 들어있다? not 들어있기 때문에 얘도 부정어라고 볼수 있겠다. without, few, little처럼 부정어하면 부정어의 치라는 문법. 고1 때 시험 문제, 서술형 문제. 됐습니까? 오케이. 칼질하랍니다. 누구는? 너는 무엇을 가져와야 하는지를 기억하고 있니? 너 그거 기억나? 됐습니까? 그래서 너는 기억하니? Do you remember? 내가 무엇을 가져와야 하는지? I should bring to the party. Do you remember what I should bring to the party? 직접 물었다면, What should I bring to the party?겠죠? 자, 물론 얘는 조금 그런데요. 조금 그렇긴 한데, 요거 좀더 간단한, 요 부분 좀더 간단하게 표현하는 방법 배우긴 배웠죠? 그렇죠? What I should bring to the party를 좀더 간단하게 표현하는 방법은 승빈 뭐더라? Do you remember what I should bring to the party? 뭐죠? 그렇죠? What to bring to the party? 근데 조금 그렇다고 한 이유는 뭐냐 하면, 요렇게 때문에 요렇게 바꿔 쓰지는 않겠다. 됐습니까? Do you remember what to bring to the party? 물론 그렇게 해도 의미 전달은 크게 상관은 없긴 하겠습니다. 실제 회화에서는. 그래서 승빈아, what I should bring to the party를 what to bring to the party로 바꾼 걸 보고 뭐라 그래? 이 문법은 뭔데? 간접 의문문인데 이 문법은 뭐야? 아, 이거 직접 의문문이다. 아, 그러면 What should I bring to the party? 하고 물음표 붙이는 거는 이거는 문법이 뭐야? 아, 그래? 그럼 What to bring to the party는?
문법 제목이 뭐였어? 의문사 플러스 투두. 어? 어느 챕터에서 배웠어? 투 부정사 챕터에서 배웠습니다. 이거 할때 뭐는 없다라면서 배웠는데요. 뭐는 없다 그랬더라. 의문사 플러스 투두 할 때. 그렇죠. 뭐는 없다. Why to do는 없다. 그러면 왜 그걸 먹어야 하는지 나는 모르겠어. 왜 그걸 먹어야 되는지 나는 그걸 왜 먹어야 되는지 모르겠어. I don't know. Why to eat that? Why to eat this? 이렇게 하고 싶으면 그게 안 되니까. I don't know. Why I should eat this? 라고 해야 된다라고. Why to do는 없기 때문에 Why to do로 표현하고 싶다면 그때 연결되는 문법인 간접의문문으로 표현해야 된다라고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봐요? 몇 번째 들어봐요? 10번 정도 들어봤죠. 하! 오케이. 자, 그래서 첫 번째 파트, 4, 1, 2, 3번 문장, 우리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났으니까, 간단하게 자세히 살펴봤던 것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목은 해녀. 그 다음에 동격에 심표한 다음에 Female Divers of Korea. 한국의 여성 다이버인 해녀. 됐습니까? 그 심표가 그냥 심표가 아니라 동격이라고 얘기했었고요. 자, 첫 문장에 하우롱에 대한 대답으로 시작합니다. 지난 몇년 동안 for the past several years. 7에서 파생된 단어인 several. 어퓨보다는 많고 many보다 적은 뭐 그런 얘기겠죠. 뭐 지난 몇년 동안 the underwater photographer인 진 김이 동격 또 나오고요. 직업을 얘기한 거죠. 직업과 이름을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앞에 나왔던 for the past several years랑 맞춰서 하우롱에 대한 대답이니까 현재 완료 시제 쓰면 딱 좋고 여기 이거의 주요 문법이 과거 완료랍시고 여기에 had promoted 했으면 틀렸다는 거 눈치채야 된다 그랬어. 이 사람은 지금도 홍보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인터뷰를 하던 시점에도. 그러니까 과거부터, 대과거부터 과거까지가 아니고 과거부터 현재까지 has promoted 했습니다. 여기 has promoted 와야 되는 이유를 설명드렸고요. 그러니까 뭐 홍보를 해왔는데 이제 what에 대한 대답 붙였습니다. The culture를 홍보했습니다. culture는 culture인데 뭐의 culture나 of the 제주 해녀 worldwide. 제주 해녀의 문화를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세계적 포토그래퍼라는 사실도 알수 있습니다. world famous 하다라고 보는 거죠. local famous 한게 아니고요. 됐습니까? 첫 번째 문장에 들어있는 내용이 수년 동안 해왔다는 거고, 이 사람의 직업은 언더워터 포토그래퍼고, 이름은 진김인데, 김진이겠죠, 우리말 식으로 하면. 김진인데, 진김인데, 제주 해녀의 문화를 전 세계적으로 홍보했고, 두 번째 문장은, 해녀가 뭔지 모를 수도 있는 외국인들을 위한 해녀의 영영풀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 Korean female divers. 한국의 여성 다이버들인데, 근데 좀더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싶을 때 쓰기 딱 좋은 게, 관계사 문법이죠. 다이버는 다이버인데 어떤 who harvest seafood. 뭐 여기까지는 뭐 아주 평범합니다. 해산물을 수확하면 뭐 그걸 생계를 위해서 그렇게 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해녀가 아주 특이한 점이 바로 이 부분이죠. Without any breathing devices. 그 어떤 호흡 보조기구 뭐 산소 탱크라든지 뭐 이런 것들 없이 without 속에 not 들어 있으니까 any가 정상적으로 쓰인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어떤 breathing devices도 없이 harvest seafood 하는 Korean female divers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3번 해녀의 문화가 유네스코 유형 문화 유산의 목록에 올랐죠? intangible이죠. tangible이 아니고 됐습니까? 그들의 heinous culture made가 뭐 was added to 뭐 등재되었다 추가되었다 이런 뜻으로도 쓰이는 make의 다양한 의미 주의하라 했었고 용법적으로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뭐 유네스코스 ICH네요 ICH 그렇죠 앞글자만 따는 거 좋아하잖아요 외국인들 됐습니까? 우리로 치면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면 뭐 어떤 걸까? 뭐 치읓 키읓 치읓 키읓 뭐 이렇게 하는 거하고 비슷하죠? 그렇죠? 됐습니까? 아 치읓 히읗 해야 되는구나. 치읓 히읗 치읓 히읗 뭐 이렇게 하는 거 뭐. 됐습니까? 그런 거 비슷한 거죠. ICH에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List에 연도 나옵니다. 2016년도에 등재되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4번 문장까지 자세히 하고 갈까요? 4번 문장까지 요렇게 좀 연결시켜 주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일단 다음, 그러니까 4번 문장은 원래 이어질 내용이 어떤 형식이다, 인터뷰 형식이라는 거 알려주는 문장이라 했고요. 4번 문장 삽입 같은 거 종종 출제되기도 하고, 이 문장을 밖으로 빼놓고 어디든 들어가면 좋겠냐 이런 거. 그래서 뭐 이것도 좀 설명하겠습니다. At her studio last week. 그녀의 스튜디오, 장소와 시점을 동시에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녀의 스튜디오에서 지난주에, last week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n에 대한 대답이니까 뒤에 자연스럽게 무슨 시제가 오겠다, 과거 시제가 오는 거죠. 이과의 주요 문법인 head PP도 아니고요. 현재 완료 있단 거 아닙니다. 지난주에 진 김은 인터뷰를 한 거야, 인터뷰를 받은 거야. 그러니까 수동태죠. 인터뷰의 뜻은 인터뷰 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뷰 당했었다라는 was 인터뷰도 했습니다. 형태와 이런 거 주의하시고요. 뭐 interviewing, ing 형태 이런 거 언감생심 말도 안 된다는 거. 오케이, 인터뷰를 받았는데 뭐에 대한 인터뷰였냐? About her experience. 여기 전치사 빈칸 나올 수도 있다 그랬죠. 뭐를 찍은 사진, 뭐 pictures of, photos of, 뭐뭐에 대한 경험, experience of, 뭐뭐 없이, without, 뭐 이런 것들 주의하라 했습니다. Experience, 뭐에 대해서 그녀의 경험, 뭐의 경험, 해녀의, 여기 of도 연달아 쭉쭉 나오고 있습니다. 해녀의 사진을 찍은 것의 경험에 대해서 of, 뭐 이런 것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taking이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얘는 일단 taking은 둘 중 뭐다? 동명사고요. of it이죠. 그것에 대한 경험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래서 take의 형태는 여기서 빼박 taking 밖에 안 된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만나 봅시다. 일단 사과 전체 제목은 This is Korea. 됐습니까? This is Korea. 그 다음에 본문의 제목은 해녀 Korean female divers of Korea 해도 되고, Korean female divers 라는 표현이 본문에 나오죠. Korean female divers, female divers of Korea.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첫 문장 만나볼 건데요. How long에 대한 대답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지난 몇 년 동안 뭐인 뭐가 수중 사진 작가인 진김이, 그러니까 아까 전에 How long 나왔으니까 이제 시제는 그거죠. 뭐 해왔다? 홍보를 해왔죠. 뭐를 홍보했습니까? 문화죠. 그렇죠. 뭐의 문화? 제주 해녀의 문화를 어디에서? 전 세계적으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how long? Past several years. The underwater photographer 진김이. 이제 그 시제 홍보를 해왔다. 아, 그렇죠. 홍보 당했죠. 그렇죠. 에이전시 써가지고 나 좀 홍보 좀 시켜줘 해갖고 홍보를 받은 거죠. 이놈들아, how long? 해즈 프로모티드. 홍보를 당한 거야. 어? 홍보를 한 거야. 홍보를 한 거라고. 여기 was 써놓고 was promoted 써있는데 또 뭔지 뭐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고 자빠져 있습니다. 내가 홍보를 받았냐? 홍보를 했지? 네. 근데 what에 대한 대답 the culture of 제주 해녀 where? worldwide. 됐습니까? 네. has promoted라고 내가 분명히 경고했어. 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문장은 바로 요 녀석이죠. 됐습니까? 이 녀석의 영영풀이고, 해녀 앞만 길어봤자 뭐 취급하고 있어? 데이 취급하고 있죠. 얘기했습니다. 저희 수업할 때, 돋보기를 할 때. 그래서 뭐 해녀는 뭐의, 어느 나라의, 뭐 어떤 성별의 뭐다라고 얘기하죠. 해녀는 한국의 여성 다이버인데, 이제 또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죠. 뭐 하는? 해산물을 수확하는. 그렇죠? 됐습니까? 채취하는. 근데 어떻게? 그 어떤 호흡 장비도 없이. 됐습니까? 준비됐습니까? 그래서 해녀는 한국의 여성 다이버들이다. 해녀 are Korean female divers. 꾸며주기 시작합니다. Who harvest what? Seafood. How? 무슨 devices? Without any
without any breathing devices. 그렇습니까? 그것도 호흡 장비도 없이가 뭐라고요? Any breathing devices. 동명사라고 설명드렸고요. 그렇습니까? 호흡하고 있는 장비면 살아있는 장비게. 호흡하는 것을 위한 devices. 그렇습니까? 이제 세 번째 문장입니다. 세 번째 문장은 뭐 어떤 내용이다? 유네스코즈가 나오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해녀의 문화는 뭐 해졌다? 그렇죠. 그 동사가 좀 특이한 거. 이거 조심해야 돼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됐습니까? 그리고 저 끝에 보면 2016년에 라는 말이 있죠. 2016년에는 when에 대한 대답이니까. 그래서 다음 문장의 전체 시제는 뭐다? 과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무형 문화 유산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뭐라고?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유네스코는 소유격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네. 점 찍고 S가 붙어있죠. 그럼 다 됐죠? 네. 다음 문장 만나보겠습니다. 그래서 Their culture, 유네스코'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list when? In 2016. 됐습니까? 그래서 when에 대한 대답이니까 시제는 이건데 동사는 만들었었다가 아니고 그래서 뭐로 바꿔 쓸 수 있다고? It was It was added to 어디 어디에 추가되었다? It was added to UNESCO'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List. 됐습니까? Be added to라 했었습니다. 바꿔 쓸 수 있는 거. 자, 그 다음에는 브릿지 문장, 연결시켜주는 문장. 어디에서 언제가 나와요? 어디에서? 그녀의 스튜디오에서 언제? 지난주에. 그렇죠? 진김이 인터뷰를 마이크 들고 있었어? 아니야.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인터뷰어다, 인터뷰이다, 진김은. 그렇죠? 이 붙어 있는 거. 됐습니까? 인터뷰를 받았는데, 뭐뭐에 대해서 인터뷰를 받았죠? 그래서 뭐에 대해서 인터뷰 받았습니까? 그녀의 경험이죠. 그렇죠. 뭐의 경험? 찍은 경험이죠. 그렇죠. 뭘 찍은? 해녀를 찍은 그녀의 경험에 대한 인터뷰를 받았다라는 문장. 그래서 where 나오고 when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where? studio. 오케이. 그래서 진김 interviewed 전치사 about her experience of taking pictures of 해녀. 됐습니까? experience of 전치사들. 됐습니까? 출제 가능성이 뭐 많진 않지만 한 40% 정도 있으니까 대비는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이 전치사뿐만 아니고 쭉 얘기했던 것들.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아이고 이것도 미리 해놓을걸. 오케이. 준비해주세요. 니들도 준비 안 했을 테니까 빨리 꺼내세요. 오케이. 한 방에 끝내야지. 막 이거 막 두 번, 세 번, 너 이거 대시험 친다. 막 이러면 졸라 짜증나겠죠. 그쵸? 한 방에 끝내. 나중에 시험 칠 때. 이거, 시험 칠 때. 자, 시작하겠습니다. 전체 제목. 오케이. 이게 한국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소제목. Divers of Korea. 됐습니까? Female의 반대말은 뭔지 이건 잘 알죠. 예. Korean female divers. 오케이. 첫 번째 문장입니다. For the past several years, the underwater photographer 진겜 promoted tour of 제주 해녀 worldwide. 그러니까 underwater photographer 진겜 has promoted the culture of 제주 해녀 worldwide. 자, world 되는 거 볼까요? For the past some years 가능하겠죠. 됐습니까? several의 느낌이. 하지만 뭐 several 뒤에는 books밖에 못 오지만 some 뒤에는 some books, some money 되는 점 좀 다르고요. A few보다는 좀 많고 many보다 적다. The world photographer 진김 has promoted.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문장 준비됐나요?
가볼까요? Can you are Korean female divers who harvest seafood without any breeding devices? 됐습니까? Okay. Harvest seafood without any breeding devices. 다음 멀티 살펴보겠습니다. Henyo are Korean female divers who that 생략은 안 되죠. Okay. Harvest냐 harvest냐는 주격 관계사의 동사 뒤에 나온 동사의 형태는 선행사가 복수이므로 두가 들어가 있는 형태 써야 되겠고요. Without이니까 N이랑 서로 맞아 들어가고요. With을 꼭 고르고 싶다면 with no breeding devices라 했고요. 오케이. 그러면 equipment나 tools도 되겠죠. 그러니까 device랑 비슷한 느낌의 똑같진 않지만 뭐 비슷한 느낌이 전달될 수 있는 단어들 유의어랍니다. 유사한 의미를 가진 단어들 device, equipment, tools. 뭐 device는 셀 수 있는 명사 취급하고 tool도 셀 수 있는 명사지만 equipment는 furniture처럼 셀 수 없는 명사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문장 남았네요. 오케이. 그래서 세 번째 문장. Their culture made UNESCO'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list in 2016. Their culture made intangible, tangible. Cultural heritage list in 2000.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in 2016과 어울리는 건 made의 형태밖에 없지. has made나 had made 따위는 안 된다는 거고요. intangible spelling, heritage spelling, 이런 것들. 오케이. 그래서 등재되다라는 표현으로 make도 있고, 그 다음에 be, 그렇죠. added, to the list. It was added to the list. 그것은 그 목록에 추가되어졌어.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어디에서? At her studio. 언제? Last week에 진 김 was interviewed about her experience of taking pictures of 해녀. 오케이. 그래서 experience of taking pictures of 해녀. 멀티되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요. 오케이. 그래서 so 짐 김 was an interviewee. 그러니까 인터뷰 받는 사람이었다. 오케이. 뭐 딴 거 있나?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인터뷰가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리포터고요. 인터뷰어고요. Okay, how did you become interested in taking photos of 해녀? 뭐 be interested in 이라고 하는 몇 학년 때 배웠던? 1학년 때 배웠던. 됐습니까? Okay, 그래서 어떻게 관심 가지게 됐어요? 해녀 사진 찍는데. One day I happened to take pictures of 해녀. 어느 날 저는 해녀 사진을 우연히 찍었는데요. 저 놀랐어요. 왜 놀라셨는데요? 아, 깨닫게 돼서요. 뭐를 깨닫게 됐는데요? 그녀가 하는 일을 즐기고 있다라는 걸 깨닫게 돼가지고 놀랐어요. 오케이. 그때까지는요. 내가 우연히 해녀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즐기고 있는 그 사람을 봐서 놀라기 전까지는요. 그때까지는요. 저는 오직 흑백 사진만 봤어요. 해녀를 찍은. 어떤 해녀요? 매우 피곤해 보였었던. 그런데 내가 찍었던 그 해녀는 계속 웃고 있었어요. 허파에 바람 들어갔나 봐요. 심지어 그녀가 5시간 넘게 물속에 있은 뒤에도 깨달았죠. 그 순간 뭐를? 아, 나는 해녀 사진을 찍어야 되겠다 라는 걸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happen to do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happen to do. happen to do 는 어떤 표현하고 싶을 때 쓴다? 우연히 뭐뭐 하게 된다 라는 표현. 우연히 뭐뭐 한다 라는 표현 happen to do 입니다. 됐습니까?
자, 이 표현을 다른 방법으로 같은 의미를 전달하고 싶으면 어떤 방법이냐? I 얼굴야? 오? I took pictures of a hanger by chance.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I took pictures of hanger by chance. 그래서 by chance는 뜻이 뭐고? 우연히 라는 뜻이고 부사죠. I took pictures one day. I took pictures of hanger by chance. 우연히 뭐뭐 했어요? Happen to do. 그 다음에 동사 by chance 뭐 이런 식으로 같은 의미가 전달 가능하다. 그러면 뭐뭐를 찍은 사진 할 때 뭐 알죠? 뭐뭐에 대한 경험, experience of, pictures of, photos of 이런 것들 happen to do. 오케이. 그 다음에 I was surprised. It was surprising 해도 되겠죠? 그렇죠? 똑같은 표현 it으로 시작하면 it was surprising 하고 뒷부분은 어떻게 연결시키면 되겠다? 똑같이 연결시키면 되겠죠. It was surprising to find that she was enjoying her job 해도 똑같은 의미 전달 되죠. 그쵸? 그러면 it was surprising but me of me 그쵸? 여기에다가 it was surprising of 아 미안 oh, for me 미안합니다. For me네요. It was surprising for me to find that she was enjoying her job. 하고 같은 표현이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it was surprising for me to find 했을 때 to find는 to 부정사 명형부 해보면 명사 적용법이죠. It was surprising for me to find that she was enjoying her job 할 때 to find는 명사 적용법이고 이런 it을 보고 뭐라 그런다?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고 for me를 보고 뭐라 그런다? 의미상의 주어라 그러죠. 놀라웠습니다. 누구로선? 나로서는 뭐 하는 것이 to find that she was enjoying her job 한다라는 것은 됐습니까? 그래서 is로 바꿨을 뿐인데 얘는 surprising으로 바뀌고 to 부정사는 명사형법으로 바뀌고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 되죠. 됐습니까? 근데 지금은 I was surprised죠. I was surprised죠. 내가 놀랐다 해놓고 여기서부터 끝까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y에 대한 대답이죠. Why were you surprised? 왜 놀라셨어요? To realize that she was enjoying her job. 그러니까 그녀가 하는 일을 즐기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그래서 감정의 지금은 감정의 원인을 설명하는 부사적용법이다. 그래서 in order to find 해도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끄덕끄덕 한 사람은 셀프 딱밤 때리면 되겠죠. 그렇죠? 저 쟤는 아무 생각도 안 했고 있었으니까 너무 셀프 딱밤. In order to가 돼? 그래. 근데 뭐? In order to가 돼? 오케이. 깨닫기 위해서 놀랬냐? 아니요. 됐습니까? 깨달아서 놀랬다. 자, 대신 생략 가능하겠죠. find의 목적어. 겉 만드는 대신 두 가지 조건을 동시 충족시킨다. 겉 만드는 대시며 find의 목적어. 그 다음에 she가 가리키는 건 또 뭐 우리말로 하면 그렇죠. 우연히 찍었던 그 해녀. 됐습니까? 오케이. she가 enjoy를 하는 거야? enjoy를 당하는 거야? 하는 거니까 여기에 형태는 이 형태밖에 안 되겠죠. 몇 학년 때 배웠던 1학년 때 배웠던 진행형 시제. 몇 학년 때 배웠던 2학년 2학기 때 배웠던 수동태. her job이 가리키는 건 해녀의 일이죠. 그렇습니까? 해녀의 일을 즐기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find 바꿔 쓸 수 있는 건 r로 시작하는 realize. 그렇습니까? to realize that she was enjoying her job. 그렇습니까? realize. 실현 되다 라는 뜻도 있고 됐습니까? 깨닫다 라는 뜻도 있고 서로 상관없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깨닫다 라는 뜻도 있으니까 find 자리에 realize 넣을 수 있겠죠. 이 정도면 진짜 꼼꼼히 본 거 맞죠? 됐습니까? 다음 8번 문장. Until then, 그때까지는 I had only seen black and white photos of you who looked very tired. 자, 그래서 일단 뭐 then부터 가볼까요? then은 일단 세 가지 뜻 중에서
그렇죠. Until the time이죠. at은 until 때문에 붙일 수가 없고요. Until the time이죠. 그럼 내용적으로 그때는 내가 뭐 했던 그때까지? Okay. Until I happened to take pictures of a henyo. 그래서 then 지워버리고 6번 문장에 있는 I happened to take pictures of a henyo를 집어넣을 수 있겠죠. Until I happened to take a picture of a henyo, I had only seen. 됐습니까? 그런데 I happened to take pictures of 해녀는 무슨 시제야? 과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우연히 찍고 나서 흑백 사진만 본 거야. 흑백 사진만 보고 나서 우연히 해녀 사진 찍은 거야. 흑백 사진만 보고 나서 우연히 찍은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Danny, I happened to take pictures of 해녀 대신 왔으니까 그 녀석의 시제는 과거고. 그 다음에 내가 흑백 사진만 봤던 건 그거보다 더 이전 시점이니까 그래서 이 부분 내가 오직 봤었다라는 표현 I had only seen, had plus pp 이과의 주요 문법 이 자리에 have 오면 절대로 그래서 안 되겠죠. 됐습니까? 됐습니까? I have only seen 하면 안 돼. I had only seen이야 여기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뭐뭐를 찍은 거 또 나왔고요. 그 다음에 관계사 또 나왔습니다. 됐습니까? 해녀는 해녀인데 어때 보였던? 매우 피곤해 보였었던 해녀의 흑백 사진만을 봤었었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 녀석 바꿔 쓸 수 있는 건 되시고 뭐 생략은 안 되는 거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중3이니까 오케이. 그래서 tired 대신 쓸 수 있는 건 exhausted가 있다 했습니다. exhausted. He looked very exhausted. 발음은 exhausted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exhausted가 아니고요. exhausted. He looked very exhausted. 엑스하우스티드가 아니고 exhausted. 예. exhausted. 그러면 exhausted가 있으면 exhaust가 있겠죠. 그렇죠. exhaust의 뜻은? 그렇죠. 피곤하게 만들다. 진 빠지게 만들다. 그러니까 해녀 일이 매우 exhausting 하단 말이죠. 물속에 오래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차가 뭐 겨울에도 하시니까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근데 중요한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가 그 전에 봤던 해녀들의 표정은 어땠다? 이랬단 말이죠. 그럼 however 나왔으니까 그 밑에 나오는 자기가 찍은 해녀는 어떻더라? 이런 표정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좋겠니? however 또는 w로 시작하는 그렇죠. while. while에 여러 가지 뜻 말씀드렸죠. 뭐 일단 but도 가능하겠고요. but she kept laughing. however she kept laughing. 자, 다시 무슨 시제가 됐습니까? 지금 9번 문장? 그렇죠. 전체의 시제는 kept를 봐야 되니까 과거죠. 내가 찍었던 사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I happened to take pictures. 여기랑 같이 맞춰주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네, 그녀는 계속 웃었다. keep은 누구처럼? enjoy처럼 doing만을 그래서 to laugh라든지 뭐 laugh 이런 형태는 laugh가 가질 수가 없다. kept laughing. She continued laughing to laugh. 같은 의미를 전달하고 싶어서 continue를 썼다면 둘 다 되죠. continue는 누구처럼? like처럼 둘 다 가능하니까. even after. 자, 웃었던 거의 시제가 과거죠. 있었다 라는 표현이죠. 비동사의 여러 가지 뜻 중에서 있다라는 뜻이 있으니까 있다. 그러면 물속에 있고 나서 계속 웃었어. 계속 웃고 나서 물속에 들어갔어. 물속에 있은 다음에 계속 웃었어. 그래서 계속 웃었다 과거면 물속에 있었다는 표현을 어떻게 해놨다? had been. 됐습니까? even after she had been. 심지어 그녀가 있었었던 이후에도. 그 다음에 어디에가 나오고 얼마 동안이 나오고 있죠. 어디에? in the water. 얼마 동안? for over 5 hours. 5시간 이상 동안 물속에 있은 심지어 그런 이후에도 물속에 있었던 이후에 계속 웃고 있었다. 됐습니까? 그래서 표정이 이랬고 표정이 이러니까 여기 how 해보고요. 자, over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뭐 이상이란 뜻으로 쓰였으니까 more
than이 가능하겠죠. For more than 5 hours. THAN입니다. But 더 해녀 who I took picture kept laughing. 내가 찍었던 해녀는 계속 웃고 있었다. 됐습니까? 자, 댄이 또 나오는데요. 그렇죠. 여러 가지 뜻 중에서 그때죠. I realized at that time. 난 그 순간 깨달았다 이 뜻인 거죠. 난 그때 깨달았어요. 이야, 겉 만드는 대신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겉 만드는 대신이요, realize의 목적어니까 생략 가능. I realized then I should take pictures of 내가 해녀 사진을 찍어야만 됐다고 깨달았다. Realized 바꿔 쓸 수 있는 건 found가 있겠죠. I found then that I should take pictures of 해녀. Realize가 실현시키다 라는 뜻도 있고 깨닫다 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서 깨닫다. 오케이, 자세히 살펴봤고요. 내용 질문이 어떻게 Did you become interested in 관심 가지게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뭐 become 뒤에 어떤 시니까 그렇죠? 얘 대신 쓸 수 있는 건 How did you get interested in 그렇죠? 또 그림 그렸 이거죠. 됐습니까? 점점 어떻게 되어가다 점점 어떻게 관심을 가지시게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How were you interested in 해도 될걸 어떻게 서서히 관심을 가지게 되셨습니까 정도의 느낌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be 동사 대신에 get 어떤 become 어떤 grow 어떤 turn 어떤 됐습니까? 뭐? become 어떤 grow 어떤 get 어떤 턴 어떤 됐습니까? 어떻게 관심 가지게 됐습니까? 뭐 여기 전치사 in이니까 여기 또 형태는 당연히 taking이겠죠. 그래서 해녀 사진에 찍는데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를 묻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그렇게 됐니 너? 됐습니까? 어쩌다 그랬어? 그랬더니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우연히 찍었어 해녀 사진을. 됐습니까? 오케이. 내가 놀랬어. 됐습니까? 찍고 놀랬어. 왜냐하면 이전에 자기가 경험했던 것 같고는 내가 뭐 그러니까 찍을 때까지는 뭐 무의식적으로 그런 생각했겠죠. 그렇죠? 또 뭐 맨날 보던 그런 사진이 나오겠거니 라고 생각했는데 오 이게 뭐야? 됐습니까? 오 막 즐기고 있네. 아주 좋아하시네. 하나도 안 힘들어 하시네. 그럼 이런 말 한 이유가 8번 문장에 나옵니다. 그 전까지 그때까지는 내가 우연히 찍기 전까지는 찍을 때까지는 그래서 이과의 주요 문법 오직 봤었다. 그렇죠. Colorful pictures? No. Black and white pictures of 해녀. Photos of 해녀. 어떤 매우 피곤해 보였던.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however 나올만 하죠. 그러니까 안 좋은 표정에 대해서 먼저 until then 문장에서 안 좋은 표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however 붙이고 좋은 표정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찍었던 그냥 계속 웃었어. 심지어 이후에도 뭐한 있었었었던 이후에도 어디에 물속에 얼마 동안 5시간 이상 동안 물속에 있은 이후에 엄청 피곤할 텐데도 됐습니까? 돌리죠 그쵸 5시간 동안 물속에 넣어버린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아 이건 내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을 뭐 했다? 깨달았다 그래서 5번 질문 Q&A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질문과 대답 만나 봅시다 그래 질문으로 시작하죠. How did you become interested in what? Taking pictures of 해녀. 됐습니까? 뭐 pictures, photos 구분 안 하겠습니다. 여기 섞어 쓰고 있으니까 뭐 똑같은 거라고 보겠습니다. How did you become interested in? 그랬더니 이 질문에 대해서 when에 대한 대답으로 시작하죠. 그렇죠? 언제? 어느 날. 그 다음에 우연히 찍었다. 해녀 사진을. 됐습니까? 오케이 okay, 우연히 뭐뭐하다라는 표현 알죠? 그래서 언제? One day. One day I happened to take pictures of 해녀 됐습니까? I happened to take I took pictures of 해녀 by chance 우연히 찍었어요 그 다음에 감정을 얘기하죠 내가 어떤 감정이 됐대요? 왜 놀랐는데요? 깨달아서 데디야 뭐? 그녀가? 즐기고 있는 중이었죠. 무엇을? 그녀의 일을. 됐습니까? 그래서 난 깜짝 놀랐어요. Where to find that she was
enjoying her job.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장에 이과의 주요문법이 나올 예정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그때까지는 나는 뭐에 썼었다? 오직 봤어 썼었다. 그렇죠? 흑백 해녀 사진들. 해녀는 해녀인데 어떤? 매우 피곤해 보였었던. 관계사 또 써먹으면 좋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until then I had only seen picture, black and white pictures of 해녀. 어떤? Who looked very tired. 됐습니까? Until I happened to take pictures of 해녀. 이 표현 had only seen black and white photo 해녀 who looked very exhausted. 됐습니까? 표정이 어때? 해녀 표정 어때? 피곤하고 안 좋죠. 근데 다음 문장에 나오는 해녀 표정은 어때? 행복하고 웃고 있죠. 그러니까 무슨 말로 시작한다? However로 시작하죠. 그러나 그녀는 계속 웃었죠. 무슨 시제로 계속 웃었더라? 과거 시제로. 심지어 이후에도죠. 뭐에 썼었던 이후에도? 이상 동안 물속에 있었었던 이후에도. 오케이. 그래서 However, she kept laughing even after she had been where? In the water. How long? For over 5 hours. 됐습니까? 그래서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 계속이네. How long 있네 여기. 됐습니까? 과거 완료의 계속적 용법이죠. 계속 있었던 이후에도. 됐습니까? 계속 웃고 있었다. 뭐 래핑밖에 안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다음 문장은 이제 난 깨달았다죠. 그 순간 난 깨달았어요. 데디아를. 됐습니까? 내가 찍어야만 되겠다. 해녀 사진을. 됐습니까? 그때 나는 깨달았어요. Then that I should take pictures of 해녀. 됐습니까? 오케이. 이게 지금까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더라? 질문이 뭐였더라? How did you become interested in taking pictures of 해녀. 어떻게 관심 갖게 됐는지. 관심 갖게 된 계기. 됐습니까? 우연히 찍었는데 아유 그 전에는 막 피곤해 보였는데 흑백에 우중충하고 칙칙했는데 아유 이 할매는 막 웃고 계시네. 됐습니까? 즐기고 계시는구나. 행복한 모습이구나. 담아야 되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만나 봅시다. 오케이. 준비됐죠? 그래서 관심 갖게 된 계기를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 How did you become interested in taking photos of 해녀? Hey, pictures of 해녀. How did you get interested in taking pictures of 해녀? Hey, 어느 날 나는 우연히 해녀 사진 찍었어. 감도 되죠? 그래서 one day I happened to take pictures of 해녀. 시제 과거니까 I happened to take, happened to do. 오케이. 그래서 I was surprised where to find that she was enjoying her job. Surprised to find that 괄호 she was enjoyed 같은 건 없고요. 오케이. Her job은 해녀 일. 이렇게 쓰면 되겠죠. 됐습니까? 뭐 harvesting, 뭐 enjoying harvesting, 뭐 I to find that she was enjoying harvesting seafood without any breathing devices 하시는지. 됐습니까? 해산물을 어떤 호흡장치도 없이 수확하는 것을 즐기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놀랐다. 오케이. 다음 부분 그때까지는 Until then I had only seen and white photos of 해녀
who looked very tired, exhausted. Okay. 멀티 되는 거 who 되고 that 되고 생략은 안 되겠다. 주격 관계사 선행사 해녀 사람 때는 until I happened to take pictures of 해녀 까지만 써도 되겠죠. Until I happened to take pictures of until I happened to take pictures of 해녀. 그래서 얘가 무슨 시제니까 우연히 찍을 때 과거니까 여기는 그 이전까지는 본 적이 봤었다 이런 것만 봤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야 너. 아 대냈지 참 그 다음 부분입니다 가보겠습니다 시작 표정 안 좋았어 이번엔 표정 좋아 그래서 However, she kept laughing even after she had been where in the water for over 5 hours. However, she kept laughing even after she had been in the water for more than도 된다 했고요. More than 5 hours. 5시간 이상 동안 물속에 있었었던 이후에도 계속 웃고 있었다. 다음 가면 되겠죠? 그래서 I realized then that I should take pictures of 해녀. I found then that I should take pictures of 해녀. I realized at that time that I should take pictures of 해녀. 됐습니까? 첫 번째 질문 마무리 되었고 한 덩어리 끝났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지금까지 이 사람이 얘기했던 건 관심 갖게 된 계기에 대한 얘기였어. 엉뚱한 문장이 들어있으면 얘가 왜 있어? 어? 이 문장은 다른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는데 네가 왜 여기 있어? 이런 것도 사실 좀 알아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파트 자, 두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이제 인터뷰어가 하는 거야? 인터뷰이가 하는 말이야? 인터뷰어, 리포터가 하는 말이죠. 질문, You take beautiful pictures of 해녀, but isn't it difficult to take pictures of 해녀? 당신은 해녀의 아름다운 사진을 찍어요. 그러나 힘들지 않으십니까? 해녀 사진 찍는 게. 그래서 하는 일에 직업상의 어려움에 대해서 묻고 있죠. 습니까? 직업상에 해녀를 찍는 사진 해녀 사진 찍는데 어려움은 없을까요? 라는 질문이며 요약하면 오케이 그랬더니 At first they didn't understand why I want to take their pictures 처음에는 해녀들은 이해를 못하셨어요 왜 내가 그들의 사진을 찍기를 원하는지를 됐습니까? 아이고 뭐하러 찍노? 이런단 말이죠 이건 경상도 해녀인가? 이 사람은? 됐습니까? 뭐 제주 사투리로 뭐라 하셨겠죠. 됐습니까? They didn't think they looked pretty in their wetsuits. 해녀들은 생각하지 않으신 거죠. 해녀들이 어때 보이잖아? 예뻐. 해녀들도 여자니까 예뻐 보이고 싶으시겠죠. 수영복을 입고 있을 때 예뻐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죠. 아이고 꼬라지 이런데 말라 찍노. 됐습니까? I said to 해녀, 해녀들에게 말씀드렸어. You are very special. You are very pretty 라고 안 한 거죠. You are very pretty 이러면 약간 진짜 뻥치는 느낌 들잖아요. 됐습니까? 대신에 pretty 대신에 다른 형용사를 썼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특별하세요. So I want to show your culture to the world. 전 세계에 여러분들의 문화를 보여주고 싶어요. They opened up to me then. 마음을 열었다는 표현인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나에게 그러자 나에게 마음의 문을 여셨습니다. 됐습니까? Understood 해주셨단 말이죠. 그 전까지는 didn't understand 였는데 Understood 해주셨단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거짓말도 했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거짓말한 거죠 이거. 거짓말한 거잖아 이건. 됐습니까? Of course I also promised them that I would make them look beautiful in my picture. 물론 제가 그들에게 약속했습니다. 데디아를 뭐라고 쓰겠냐? 내가 뭐 할 거라고 그들이 아름다워 보이게 할 거라고 내 사진에서는 뻥친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사진작가들이 있는 사진작가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걸 좋아하는 거죠 오케이
자, 광팬이 만나보겠습니다. 그 다음 자연스럽게 잘린다 했었죠. 다음 질문으로. 예. 자, 그래서 뭐 이세 대한 얘기 하려고 그러는데 밑에 재미없게 돼 있고 됐습니까? 여기 뭘 집어넣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At first they didn't understand. 뭐 이과의 주요 문법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이과의 주요 문법이 여기 있으니까 할매들이 나한테 뭐라 했을지 됐습니까? 이 부분을 통해서 할매들이 나에게 직접 하신 말씀은 무엇일지도 생각하셔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해를 못해서 내가 사진을 왜 찍고 싶어 하는지. 아, at first. 이거는 뭐 비교인데요. at first하고, for the first time하고 비교 좀 하겠습니다. for the first time하고 비교. at first와 for the first time. 비교. 알죠? at first 무슨 뜻이고, for the first time 무슨 뜻인지. 그 다음에 뭐 at first의 반대말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은 학습이 될 수 있겠죠. 오케이. 뭐 데이가 뭘 가리키느냐 이런 것들은 안 해도 되겠고요. They didn't think. 뭐 생략된 말 보이실 거고요. They looked pretty in their wetsuits. 뭐 여기 not을 없애고 싶어. 그렇죠? 여기 not을 없애면 여기다가 어떻게 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 said to them. 이제 직접 화법이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직접 화법이네요. 14번 문장 직접 화법이네요. 그쵸? 그쵸? 간접으로 바꿔보면 되겠죠. 됐습니까? I said to them, you are very special. I want to show your culture to the world. 오케이. 여기에 뭐 이렇게 찌꺼리 써놨는 거 이건 뭔 거 같아 이거. 만약에 이 부분에 2를 없애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겠다라고 지금 써놓은 거죠, 설명해? 됐습니까? 2를 없앤다면 어떻게 할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ey opened up to me then. 됐습니까? 뭐 얘는 이 then에 대해서 뭐 1, 2, 3 중에 뭐냐 라고 할 건데 뭐 이 경우에는 칼로 두부 썰듯이 얘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됐습니까? Of course I also promised them that I would make them look beautiful in my pictures. 자, 여기에 보면 I부터 시작해서 in my pictures까지 1, 2, 3, 4, 5를 하고 싶죠. 됐습니까? 1, 2, 3, 4, 5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여기 이 부분도 1, 2, 3, 4, 5 해보고 싶죠. 그렇죠? 요만 따로 떼서 1, 2, 3, 4, 5. 그러니까 문장 전체 1, 2, 3, 4, 5 해보고 그 다음 make them look beautiful 또 1, 2, 3, 4, 5 해보고요. 1, 3, 4, 5를 해봐야지 얘는 왜 이렇게 생겼냐. 그쵸? 뭐 예를 들어서 뭐 메이크가 종류가 많은데 왜 메이크가 있냐. 아 참, 그리고 우드에 대해서도 좀 얘기해야 되겠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 I also promised them that I would make them look beautiful in my pictures 도 무슨 화법이에요 이거? 간접 화법이죠. 직접 화법으로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됐습니까? 자, 그래서 You take beautiful pictures of them. 시제가 현재니까 팩트 얘기하고 있죠. 지금도 이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고요. 그러나 그것은 어렵지 않나요? 하면 안 되죠. 어렵지 않습니까? 뭐가요? 라고 물어볼까봐 뭐 하는 것? 해녀 사진 찍는 것. 그래서 가주어, 진주어고 to 부정사에 당연히 명사적 용법이고 그렇다면 it isn't it difficult for you. 누가 뭐 하는 거 어렵지 않나요? 당신이 해녀 사진 찍는 것은 어렵지 않나요? Isn't it difficult for you to take pictures of 해녀? Of you 할 수 없죠. You가 어렵지 않냐입니까? 사진 찍는 게 어렵지 않냐입니까? 사진 찍는 것이죠. 이 difficult는 이 사람의 성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가 어렵다고 뭐뭐 하는 것이 어떻지 않냐고 물어보는 거니까 of you 할 수 없다라는 거.
두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for 플러스 목적격이나 of 플러스 목적격인데 여기에 있는 형용사가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of, it is kind of you to do that for me 이런 거죠. It is kind of you. 너 친절하구나. To do that for me. 날 위해 그런 일을 해주는 것. You are kind라고 할 수 있을 때 of you 한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 녀석은 isn't that difficult 할 수 없죠. 가주어 that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 오케이. At first의 뜻은 뭐고? 처음에는 이죠. 첫 번째가 아니고요. 됐습니까? 처음에는이니까 같은 말은 in the beginning 이겠죠. 같은 말은 처음에는 at first in the beginning. 그럼 반대말은 in the end죠. finally죠. at last죠. in the end at last finally 결국에는 끝에는 마지막에는 이런 뜻이고 at first는 처음에는 이고요. 뭐 어쨌든 in the end든 in the beginning이든 at last든 at first든 전부 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when에 대한 대답이죠. 언제? 처음에는. 언제? 마지막에는. 됐습니까? 그 다음 for the first time은 뭔 뜻이야? 처음으로 란 뜻이죠. 처음으로. For the first time은 경험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죠. 처음으로 for the first time. For the first time I saw an elephant. 처음으로 나는 코끼리를 봤어. 뭐 내가 다섯 살이었을 때. 됐습니까? For the first time은 처음으로 란 뜻이다. 뭔가 경험을 표현할 때 많이 쓰이는 과거 시제랑 함께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Henya didn't understand. Not 빼버리고 they 아니다. Not은 여기는 빼면 안 되겠구나. 그들은 과거에 처음에는 언제? 처음에는 그들이 이해 못했습니다. 내가 왜 그들의 사진 찍고 싶었는지 어순주의죠. 됐습니까? 내가 왜 원했었는지를 이해 못했다. They didn't understand why I wanted. 됐습니까? 그래서 해녀들이 나보고 뭐라 그랬을까? 쌍따옴표로 Why do you want to take our pictures? 하겠죠. Why do you want to take our pictures? 너 왜 우리 사진 찍고 싶어 하는데? 라고 무슨 시제로 나한테 물었겠어? 현재 시제로 물었겠죠. Why do you want to take our pictures? 됐습니까? Why do you want to take our pictures? 그래서 at first they said to me 쌍따옴표 Why do you want to take our pictures?를 이런 식으로 바꿔놓은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다 not을 빼버리면 they thought that They didn't look pretty in their wetsuit 되겠죠. 어, 별거 아니고요. 그래서 생각하지 않았다. 뭐 여기 겉 만드는 대시 두 가지 조건. 겉 만드는 대시며 목적어를 끌고 다니기 때문에 생략했고요. 그들이 예뻐 보인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n에 대한 대답이죠. 언제 수영복을 입었을 때 물론 웨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었을 때 수영복 속에 있을 때 수영복을 입고 있을 때 when에 대한 대답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뭐 in their wetsuits는 뭐 when they wear wetsuit when the 아 시제 과거구나 when they wore wetsuits 이거 대신에 in their wetsuits로 해놓은 겁니다. 잠수복을 입고 있었을 때는 예뻐 보인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셨다. I said to them, 하녀들에게 말씀드린다. You are very pretty. 했으면 죽빵 날라왔겠죠. 니 뻥치고 있어. 됐습니까? 여러분은 매우 특별하세요. So, I want to show your culture to the world. 전 세계에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I told them that
that they are very special. They are very special. I wanted to show their culture to the world. 이렇게 간접합법이 되겠죠.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아, 그쵸. 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조금 잘못했어요. 자, I told them that they are very special. I wanted to show their culture to the world. 이렇게 해야 되겠고요. 여기에 you are very special은 내가 시제일치의 예외처럼 처리했죠. 내가 지금 뭐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fact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해녀들이 특별하다는 건. 하지만 얘는 팩트가 아닌 거죠. 내가 원했던 건 언제다? 과거니까 I wanted 이렇게 가져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해녀들이 opened up to me then. 일단 then의 뜻은 그들이 나에게 마음을 열고 다가섰다. 애프터 대시죠. 그렇죠? 그 이후에는 after I said to them you are very special, I want to show your culture to the world. 내가 그분들에게 그렇게 말한 이후에는 그들은 they opened up to me. 자, 이 표현은 뭐 요런 부분들 요 빈칸으로 처리 뭐 그렇게 뭐 내가 볼 때는 중요하다고 생각되진 않는데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마음을 열고 나에게 다가섰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좀 어려워요. 마음을 열다, open mind, 뭐 이런 거, opened up to me. 됐습니까? 자, up이 뭐 여러분도 up 하면 뭐 up의 뜻을 물어보면 뭐라 그럴래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얘가 completely의 뜻도 있어. 그렇죠. 완전히. 됐습니까? completely의 뜻도 있어. 그래서 우리 학원 이름이 유피어죠. 아니요? 뭐 그런 뜻도 있겠죠. 빡세게 완벽하게 수업시킨다고. 맞습니까? 그래서 나에게 완전히 마음을 열었다 이런 느낌입니다. 완전히 깨끗하게 청소하다. clean up. 됐습니까? 완전 청 깨끗하게 clean up 이렇게 얘기하죠. up이 뭔가를 뭐 꼼꼼하게 이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opened up to me, 완전히 나에게 마음을 열었다. 그러니까 요런 부분, 요거 표현 어떻게 했는지 요것도 좀 중요하게 뭐 중요하다고 저도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마음을 완전히 열고 다가섰다라는 표현 어떻게 할 거냐. open up 한 다음에 누구에게 다가간다는 느낌의 to 누구 이렇게 했습니다. opened up to me, they opened up to me, they opened up to me. 그렇습니까? they opened up to me. Of course, 물론 I also promised them that I would make. 일단 여기서부터 처음 전체 문장은 1, 2, 3, 4, 5 중에 promise A, B죠. 그렇죠? 전체 문장은 promise A, B니까 1, 2, 3, 4, 5 중에 그게 그렇게 어렵냐? give A, B가 1, 2, 3, 4, 5 중에 뭔데? 4. 그래, 그럼 promise A, B가 뭐겠냐? 뜻이 A에게 뭐뭐라고 약속하다잖아. 간접 목적어 whom에 대한 대답에게 what에 대한 대답을 약속하다잖아. 사용식이죠. 문장 전체는 promise A, B, A에게 B를 약속하다. 뭐 물론 promise는 5형식으로도 많이 쓰입니다. promise, promise는 3형식으로 많이 쓰입니다. promise to do 뭐뭐 하기로 약속하다. 뭐 promise 쓰이는 뭐 주로 많이 쓰이는 형태는 promise to do 많이 쓰이고 지금처럼 promise A, B 되고 사용식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누구에게 무엇 무엇을 약속했다. 그들에게 데디아를 약속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that은 뭐하는 that이며 뭐기 때문에 두 가지 조건 모두 만족하죠. 겉 만드는 that이고 목적어죠. promise의 직접 목적어. 생략 가능. I also promised them I would make them look beautiful in my picture.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make them look pretty도 1, 2, 3, 4, 5 보면 5, 3, B죠. 됐습니까?
메이크 일때 이제 메이크가 지금 아까 전에 어디 어디 목록에 추가되다 할 때도 나왔어. 그런 뜻의 메이크도 있지만 지금은 사역 동사로서 누가 뭐뭐 하도록 만들다 라는 뜻이고, 그때 이 룩의 형태가 반드시 투 룩도 안 되고 루킹 돼 안 돼 둘 다 안 되죠. 사역 동사는 됐습니까? 그래서 룩의 형태는 빼박 룩밖에 안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아름다워 보이도록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됐습니까? 그러면 I also said to them. I also said to them. 쌍따옴표. I also said to them. 쌍따옴표. I. 그렇지. I will make you in my picture. I will make you look beautiful in my picture. 제 그림 속에서 아름답게 보이도록 만들어 드릴게요 라고 그들에게 거짓말했다. I lied to them. I also lied to them. I make you look beautiful in my picture. 아 참, 그리고 룩 뒤에 뭐 뷰티풀리 하면 안 되는 거 굳이 얘기할 필요 없겠죠? 아름다운, 뷰티풀, 아름답게, 뷰티풀리, 아름답게 보이도록 만들겠다랍시고, 뷰티풀리, 우리말도 따라가면 안 돼. 룩 어떠냐? 오케이, 뷰티풀리 쓰면 안 되겠다는 거. 뭐, 이게 몇 학년 때 배운 거지? 1학년 때. 감각동사 뒤에 어떤 시? 몇 형시? 그렇죠. 전체는 4형식, 여기 5-3b 있고, 여기에 또 2형식도 숨어 있고, 뭐, 그렇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길 가다가 또 형식이 만났다고 때리지 말고. 됐습니까? 오케이. 학교에 형식이 있죠? 없어요? 김형식이 없어? 박형식은? 없어? 우리는 있었는데. 오케이. 형식이 요새 골프 치러 다니라고 바쁘더라, 야. 됐습니까? 그래서 돋보기로 꼼꼼하게 살펴보았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질문은 아름다운 사진을 찍으시잖아요. 그러나 힘들진 않으십니까? 라고 하는 일에 어려운 점, 고충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Isn't it hard? Isn't it difficult to take pictures of any?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가주어 진주어 써서.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토로하는 제일 큰 어려운 점은 뭐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든 점이야,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걸 얘기했어? 어느 걸 얘기했어? 육체적으로 막 그쵸. 할매들 따라서 막 나도 따라서 5시간 동안 있으려니까 힘들다 막 이런 얘기 막 하죠. 그쵸? 할매들 막 추워 죽겠는데도, 그렇죠. 날씨 추워도 막 오늘은 제주도도 영합니다. 근데 할매들, 야, 오늘 물질하러 가자! 이러면서 막, 야, 니는 사진 찍으러 안 오나? 에, 우린 들어가는데. 막 이런 얘기 나오죠?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피지컬리하게, 디피컬트한 부분 나옵니까? 안 나오죠? 됐습니까? 그래서 어려운 점은 결국 정신적인 어려움이었는데, 할매들이 뭘 안 해준 게 제일 큰 어려움이었다? 그렇죠. 협조를 안 해줬죠. 아야 찍 막 처음에 찍은 사진 할매들 다 이러고 있단 말이지. 막 할매들 다 이러고 있단 말이죠. 찍으려고 그니까 그리고 와서 찍으려고 하면 막 이상한 눈을 쳐다보죠. 자는 뭐 이쁜 미자. 할매들은 옛날 사람들이니까 사진은 어떤 것만 찍는다고 생각한다? 예쁜 거, 예쁜 꽃 사진, 예쁜 풍경 사진, 예쁜 연예인 사진 이런 것만 찍는다고 생각하시는데. 할매들은 막 시꺼먼 옷 입고 그러고 계시니까 그래서 이게 왓지를 막 하노 했습니까? 머리도 엉망인데 뭐 어? 잠깐만 기다려봐. 미장원 좀 갔다 올게. 됐습니까? 이해를 못 해주신 게 제일 그러니까 그 얘기가 처음부터 끝까지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해녀들이 이해를 해주지 못한 것이 어려운 점이었다고만 얘기합니다. 다른 뭐 육체적으로 힘들었다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됐습니까? 장비가 무거워서 뭐 이런 얘기 없고요. 처음에는 할머니들이 이해를 못했다. 이과의 주요 문법 넣었습니다. 왜 내가 원했었는지를 과거시제, 과거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왜 찍으려고 했는지 이해를 못했는데 왜 찍으려고 그 이유가 뭐냐면 자신들이 어떻지 않기 때문에 수영복 입었을 때 예뻐 보이지 않기 때문에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 이쁘지도 않은데 왜 찍으려고 하나. 그래서 그게 이 질문에 대한 12, 13번 첫 번째, 두 번째 대답이었어. 그래서 이제 16번 문장은 뭐야? 그러한 어려움을 내가 타개하기 위해서, 헤쳐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할머니들을 뭐 하는 과정을 얘기했어? persuade 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persuade 뭐 하다? 설득하다. 됐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 아, 특별하십니다. 전 세계 여러분들의 문화를 알리고 싶어요. 보여드리고 싶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어, 그래? 그러니까 뭐 해녀 이런 거 다른 나라에 잘 없어요. 됐습니까? 뭐 이탈리아,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걔들 회사 한번 많이 먹는데 거기 해녀 같은 거 없잖아요. 제주도에만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특별하십니다. 그랬더니 이제 마음을 열고 나에게 다가왔고요. 됐습니까? 물론 어떤 거짓말도 했다. 에이, 사진 속에서 예쁘게 보이도록 찍어드릴게요 라고 거짓말도 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특별하다는 것만 역시 해녀들도 여자들이니까 예뻐 보이고 싶은 건 약간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발언인가? 어, 해남들, 그렇죠. 해남들 막 사진 찍으려고 그러면 막 푸시업 막 하시는 거죠. 막 갑자기. 됐습니까? 막 갑자기 막 배, 왕자 막 새기고. 뭐 그렇겠죠. 뭐 다 똑같죠. 뭐 사람들. 뭐 못생기게 나오고 싶겠습니까? 뭐 하여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뭐 쭉쭉쭉 진행이 연결되어 놨습니까? 됐습니까? 처음에는 이해 못했어요. 생각하셨어요. 예뻐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여러분들은 특별하시고요. 여러분들의 문화를 세계에 보여주고 싶어요. 물론 이런 거짓말도 했지요. 됐습니까?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맞나? 봅시다. 질문은 당신은 찍습니다. You take what? Beautiful pictures of 해녀. 그러나 but isn't it difficult? 뭐가요? To take pictures of 해녀. 됐습니까? 그랬더니 시작은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시작하죠. 언제? 처음에 그들은 모아주질 않았어? 이해를 못했죠.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렇죠. 뭘 이해 못했어? 왜 내가 해녀 사진을 찍고 싶어 하는지를. 준비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언제? At first they didn't understand wanted to take pictures of take their pictures 했네요. 됐습니까? 오브 해녀.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In the beginning.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은 시작이 they didn't think로 시작하죠. 생각 안 했죠. Dadia를. Dad은 아마 생략 됐었을 것 같고요. 뭐를 그들이 예뻐 보인다고는 생각 안 했어. 언제? 그들이 수영복 속에 있을 때였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hey didn't think that they look pretty when 그렇죠. In their wetsuit 복수. They didn't think that they looked pretty. They thought they didn't look pretty in their wetsuit. 내가 설득하는 과정이죠. 그들에게 말했다. 내가 그들에게 말했다. 특별하고 보여주고 싶다. 여러분들 문화를 전 세계에. 그래서 I said to them, 쌍따옴표, you are very special. I 무슨 시제? 무슨 시제? 현재 시제죠. I want to show your culture where to the world. 됐습니까? You are very special. I want to show your culture. I want to show your culture where to the world. 우드가 여기 왜 들어가요? 됐습니까? I want to show your culture. 알았어. 우드 넣고 싶어. 그래. 우드 넣어봐. 우드 넣을 수 있네. 가만 생각해보니까 우드 넣어도 되겠네. I would like to show your culture 하면 되겠네. 그렇죠. 네, 어디서 돌 깨지는 소리 들린다. 됐습니까? Would like to show your culture 해도 되겠죠. 됐습니까? 놀래지 말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다음 문장은 이런 말 했으니까 마음을 활짝 열고 나에게 다가오는 그 문장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they
그렇죠. 뭐라고? They opened up to me. Then 됐습니까? 그 이후에는 나에게 마음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물론 또한 그들에게 뭐 했었다? 약속했었다. 데디아를 내가 뭐 할 거라고 메이크 할 거라고 누가 뭐 하도록 그들이 예뻐 보이도록 그렇죠. 어디 속에서? 내 사진들 속에서. 그래서 물론 of course I also promised them that make them look I would make them look 어떤? Pretty, beautiful. Where? 됐습니까? I also promised them that 됐습니까? I would. 그래서 참 would에 대해서 얘기하기로 했는데 이거 uses to로 바꿔 쓸 수 있는 거죠? 그럼 뭔데 이거? 그렇죠. 미래 과거죠. 시제 일치를 위한 우드지. 과거에는 뭐뭐 했었는데 지금은 안 해요 하는 우드가 아니죠. 우드도 종류가 있다 했어. 미래 과거다 얘는. 그러니까 that I will make them. 여기 뭐 will로 딱 바꿔놨는데 뭐가 틀렸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어? 일상따옴표를 바꿨어. 우드 써있는데 뭐가 틀렸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쌍따옴표로 그래서 내가 참 아까 전에 그래서 직접 화법을 바꿔본 거였어. 됐습니까? I will make you look beautiful in my pictures 할 때는 will이었는데 이게 요렇게 바뀌면서 would가 된다는 얘기는 얘가 will의 과거로 쓰인 would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또 살펴봤고요. 그러면 또 만나봅시다. 그래서 준비됐죠? 오케이. 그래서 you pictures of 해녀 but difficult to take pictures of 해녀 됐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댐이 맞고 얘는 해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it이 맞고 가주어. 그 다음에 멀티 되는 건 Is it difficult taking pictures of 해녀도 됩니다. 자, 투부정사의 무수정용법으로서 하는 일이 뭐니까? 투부정사의 명사용법으로서 하는 일이 주어죠. 선생님이 투부정사 수업할 때 투부정사가 명사용법으로서 주어나 보호를 할 때 뭐로 바꿨어도 아무 상관없다라고 얘기했냐? 그렇죠. ing 동명사로 바꿨어도 아무 상관없다 그랬어. 그래서 동명사 주어 같은 경우에는 가주어 진주어를 잘 쓰지는 않습니다. 됐습니까? 하지만 쓴다고 해서 틀리는 건 아니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언제로부터 시작하죠? 언제? At first they didn't understand 누구 why I wanted to take their pictures. 됐습니까? In the beginning. 됐습니까? They didn't understand why I wanted. 그래서 할매들이 직접 나한테 뭐라고 물어봤다고? Why do you want to take our picture? 우리 사진 왜 찍으려고 하는데 니는?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ey didn't think they looked pretty in their wet suits. 복수형으로 써야 되겠죠. 오케이. 빈칸 하나만 더 할게. 때리지 마시고요. 됐습니까? 아, 뭐 또 때리려고 이것들이 막 눈. 내용 파악을 위해서 이 정도면 괜찮잖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됐습니까? 뭐, looked beautiful 하시든지 뭐. They didn't think that they looked pretty in their wet suits. 됐습니까? 이 정도는 내용 파악을 위해서 하는 것도 괜찮잖아요. 그쵸? 할머니들이 이해 못한 이유는 뭐다? 예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 대답할 만한 그런 내용 파악 문제를 위해서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설득하는 과정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가보겠습니다. I said to them you are very special. I want to show your culture to the world. 됐습니까?
얼마나 빈칸할 게 없었으면 그치. 워드냐 월드냐 이딴 걸 했습니까? 단어에게 보여주고 싶진 않겠죠. 오케이. 그래서 I said to them, you are very unique. 됐습니까? 나머지는 평범한 거니까 반대말이고요. 됐습니까? I want to show your culture to the world. 그래서 said to를 told로 바꾼 문장 I told them that they are very special. 이거는 팩트 취급하겠다 했습니다. And I 그렇지 이건 시제일치 가져야 된다 했죠. To show their culture. 여기까지만 쓰면 되겠죠. 나머지는 중요한 부분이 없으니까. I told them that they are very special and I wanted to show their culture to the world. 그들이 매우 특별하다는 것과 그리고 내가 그들의 문화를 전 세계에 보여주기를 원했었다라는 것을 말했었다. I told them that they are very special and I wanted to show their culture to the world. 오케이. 그랬더니 설득이 먹혔죠. 그래서 they opened up to me then. 그래서 after that 내가 이렇게 말한 이후에는 마음을 열고 다가와 주셨습니다. 오픈 업 투 미. 오케이. 이제 거짓말한 부분. Of course I also promised them that I would make them look beautiful in my picture. Also promised them that I would make them look beautiful. 멀티 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됐습니까? 해녀를 잡아오려면 복수형이었으니까 댐으로 잡아와줘야 되겠고요. 위대 과거형 써야만 되고요. 그 다음에 make가 사역동사니까 look의 형태는 빼박 이거밖에 안 되고 look 뒤에 어떤 시 써야 되는 표현이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제 몇 번째 질문이지? 세 번째 질문. 첫 번째 질문 뭐였지? 요약하면 영어로 How did you become interested in taking pictures of 해녀? 해녀 사진을 찍는데 관심을 갖게 된 계기. 어느 날 우연히 찍었는데 웃고 있더라. 행복해 보이더라. 됐습니까? 그 전까지는 피곤한 사람들 흑백 사진만 봤는데. 됐습니까? 그래서 됐습니까? 직업을 자기가 하는 일을 뭐 피곤하고 힘든 걸 힘든 표정으로만 이렇게 사진으로 봤었는데 그게 아니고 힘든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즐기고 계신 해녀를 보고 어떤 무브드 당한 거죠. 터치드 당한 거죠. 그렇죠? 무브드 터치드 어떤 감동받은 됐습니까? 그래서 뭐 I realized then that I should take pictures of 해녀. 두 번째 질문은 해녀 찍는 사진의 어려움이 뭐냐? 그래서 피지컬한 뭐 디피컬티는 없다. 됐습니까? 그래서 할머니들이 이해를 못 해 주신 게 힘들었고 찍을 때마다 할머니들이 이랬단 말이에요. 제 옛날 취미가 옛날 시간 많을 때 취미는 사진 찍는 취미 있었는데 뭐 시장 같은데 뭐 포항 죽도시장 뭐 이런 데 가서 사진 찍고 가끔 사람들이 안 좋아해요. 뭘 좋아하겠어요 사람들은. 그렇죠. 꽁치라도 좀 팔아주고 찍어야지. 그래도 좀 지켜주지. 그니까 안 좋아해요 사람들이. 당연히 안 좋아하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근데 아 여러분들 할머니들 해녀분들 너무너무 특별해요. 전세계 문화를 알리고 싶어요. 그리고 거짓말도 했죠. 예쁘게 나오게 해줄게. 포샵 해도 포샵. 내 배가 이래 나한테 아 포샵으로 허리 30인치 만들어드릴게. 됐습니까? 뭘 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진짜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였습니다. 이제 세 번째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질문을 요약해서 어떤 질문들을 했는지를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왜 자꾸 이 얘기하냐? 엉뚱한 대답이 들어 있을 수가 있다 했어. 됐습니까? 엉뚱한 대답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 17번. Could you tell us more about 해녀? What's so special about them? 자, 이런 질문 할 만하죠. 흐름상. 아까 전에 할머니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You are special 이라고 얘기했잖아. 여러분들 특별하다 그랬잖아.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해녀에 대해서 더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뭐 Could you 4종 세트죠. Could you, can you, 뭐, will you, would you 부탁하는 거죠 상대방에게. 오케이. 해녀에 대해서 뭐가 그렇게 특별한데요? 됐습니까? What's so special about 해녀? 됐습니까? 그랬더니 I can tell you three things. 몇 가지 얘기할 수 있겠다? 세 가지 얘기할 수 있겠다. 시험 문제 나오기 딱 좋은 거죠. 진기미, 그러니까 언더워터 포토그래퍼인 김진이 생각하는 해녀의 특별한 점 세 개가 뭐냐? 라는 거. 됐습니까? 특히 여기 이 부분 시험 문제 되게 많이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세 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는데 First, 해녀가 symbol of strong woman. 첫 번째로 든 건 뭐다? 해녀가 강한 여성의 어떤 상징이다. 됐습니까? 해녀를 보면 여성들의 강인함을 느낄 수가 있다. 그렇죠? 해녀들 막 한 뭐 한 100kg 되는 버저버저 들고 막 그러시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육체적 뭐 의미야. 아니에요? 왜? 육체적으로 힘이 세다는 얘기가 아니고 정신적 강인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물론 뭐 그냥 할머니보다는 뭐 물론 힘은 더 세시긴 하겠죠. 됐습니까? 육체적 강인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됐습니까? 우리가 뭐 강인한 여성 이러면 뭐 한 100kg씩 버쩍버쩍 드니까 강인한 여성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됐습니까? 그런 거 이제 얘기할 거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그 다음 20번 문장에 제주 which is a volcanic island is not suitable for farming. 쏘 나왔네요. 이거 원인이죠. 그럼 아까 지금까지 읽었던 거. 결과 나옵니다. So many 해녀 have become the breadwinners for their families. 그러니까 이 내용만 해석만 해봐도 어떤 점이 스트롱하다? 척박한 환경이죠. 제주도의 척박한. 특히 뭐 하기에 부적합해? 농사에 부적합한 거죠. 그렇죠? 농사에 그러니까 농사라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뭐 땅을 갈고 그렇죠? 곡괭이질하고 뭐 이런 것도 있잖아. 그런 거는 누가 하기에 적합합니까? 남자들이 하기에 물론 뭐 여자들도 하긴 하는데 처음에 이제 뭐 보통 이제 시골 가면 이제 처음에 막 봄에는 이제 할배들이 바쁩니다. 그렇죠? 남자 할배라 요즘에야 할배들이지 옛날에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 있었죠. 봄에 뭐 이렇게 막 뭐 밭을 간다든지 그렇죠? 그럴 때는 남자들이 바쁩니다. 그럼 그때 남자들이 바쁘다 그 다음부터 이제 여자들이 바빠요. 맨날 이제 잡초 뽑으러 가고 이런 건 육체적으로 강인함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농사라는 작업은 남자들이 이제 어느 정도 뭐 남녀 뭐 이런 거를 뭐 차별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차이를 얘기하는 거야. 근육의 세기는 남자들이 더 강하니까 농사는 남자들이 하기 좀 더 적합하다. 근데 볼케닉 아일랜드니까 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뭐 암석의 생성 과정에 뭐 화성암 뭐 변성암, 뭐 퇴적암 했는데 퇴적암이 뭔가가 많이 쌓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흙 속에 영양분도 많겠죠. 그러니까 퇴적암으로 된 곳이 농사 짓기엔 더 적합할 거야. 근데 이거는 화성암이기 때문에 농사에 부적합하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바다에 들어가서 먹을거리를 찾을 수밖에 없고 뭐 전부 섬이니까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땅에서 뭔가 먹을거리를 구하는 것보다 바다로 간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왜 나중에 해야 될 걸 지금 하고 있지? Second, 해녀 form their own communities and help each other. 두 번째, three things 중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해녀는 뭐 한다? 그들 자신만의 어떤 지역사회를 만들고 그리고 서로서로 상부상조한다. 라는 말 들어봤죠? 됐습니까? 상부상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만든 어떤 조직 사회책에서 배웠을 텐데 두레와 향약
그렇죠. 품앗이 이런 거 들어봤죠? 개 이런 거 됐습니까?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지금 됐습니까? Okay. For example, 예를 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more experienced than your train, less experienced than your 됐습니까? 그래서 더 경험 있는 사람, 더 잘하는 사람이 초심자를 훈련시켜 준다는 거 됐습니까? Third, 세 번째입니다. Because they stay in the water without any breathing devices. 아까 저 앞에도 나왔던 표현이죠. 그래서 그들이 어떤 호흡 장비도 없이 물속에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있을 수 있어 없어? 오랫동안 있을 수가 없죠. 그러면 한꺼번에 많이 채취할 수 없겠죠. 그렇죠? 뭐 한번 들어가고 막 한 뭐 3시간, 4시간 수가 계속 물속에 있으면서 막 커다란 뭐 그 보면 뭐 중국 어선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중국 어선들 뭐 우리나라 와가지고 뭐한대? 싹쓸이 해간대잖아. 그렇죠. 불법 해가지고 그렇죠. 땅바닥을 막 바다까지 들어가는 그런 그물을 막 해가지고 막 싹 쓸어간대죠. 작은 거 어린 거 아직 덜 컸는 것들까지. 그렇죠. 그러면 해양 생태계가 파괴되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해녀 can't catch a lot of seafood. 됐습니까? 많은 양을 채취할 수 없다. 그렇지. 많은 양을 못 잡으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물론 뭐 돈, 뭐 금액, 뭐 금전적인 거 이런 면에서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해양 생태계가 보존되겠죠. 됐습니까? 그 직접 눈으로 보면서 따니까, 아이고 이거 먹도 못하게 따지거리네 이런 거는 그냥 놔두겠죠. 좀 더 키워가 무야지 이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해양 생태 this is good for the underwater environment. 그 다음에 이제 catching too much marine life at one time in one place. 뭐 그렇죠? at one time in one place 뭐 이런 표현. 한 번에 한 곳에서 한꺼번에 많이 잡는 것은 can destroy the ocean. 됐습니까? 해양을 파괴시킬 수가 있다. 자 그러면 광팬이 만나보겠습니다. 그래서 could you tell 그래서 뭐 요청하기 중2 때 배웠던 일단 요청이고요 허락은 아니고요 can I, may I, could I가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2 이맘때 뭐 배운 적이 있냐면 can you tell me more about it can you tell me in detail Can you explain more? 뭐 이런 거 배웠어요. 뭐 요청하기? 추가 설명. 됐습니까? 추가 설명 요청하기. What's so special about 해녀? 해녀가 뭐가 그리 특별한디? 그래서 몇 가지? I can tell you three things. 세 가지를 말할 수 있다. 뭐 tell, A, B니까 사형식 하려면 말하다 중에 tell 썼고요. First, 자 이거는 내용이 중요한 부분이라 해서 특히 됐습니까? Can you are a symbol of a strong woman? 첫 번째는 뭐다? A symbol of a strong women. 미안합니다, 발음. 해녀는 강인한 여성의 상징이다. 됐습니까? Okay. 해녀 are 뒤에 어가 오는 거 좀 어색하지만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해녀들은 하나의 상징이다. 해녀 are a symbol of a strong women. 자 그래서 이 strong이라는 그냥 women이 아니고 strong이라는 걸 이 붙인 이유가 그 뒤에 나옵니다. First 아 제주도 뭐 문법적으로 중요한 부분 나오죠. 제주도에 대해서 뭐 하고 싶었다? 부연 설명하고 싶었다. 근데 뭐 이 쉼표가 그냥 쉼표는 아니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냥 쉼표인 어떻게 되냐? 제주 A volcanic island is 이렇게 가도 되죠. 그쵸? Which is를 없애버리면 이 쉼표는 그냥 쉼표가 아니고 뭐가 된다? 동격의 쉼표가 되겠죠. 그렇게 해도 되는데 뭐 이렇게도 해도 되겠죠. 뭐 이게 있으면 그냥 쉼표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에 이 자리에 뭐 which 자리에 대시 되니 안 되니 뭐 이런 거 아시죠? 그런 얘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is not suitable. 요거는 이제 suitable 바꿔 쓸 수 있는 거라든지 또는 not suitable를 한 단어로 뭐가 되느냐 그 다음에 unsuitable for 뭐뭐의 아까 전에 뭐뭐의 경험이 뭐였더라 뭐뭐의 경험 experience of 뭐뭐의 적합한 그것도 하나의 수고죠 experience of도 수고고 뭐뭐의 적합한 suitable for 됐습니까? 뭐뭐에 적합한 suitable for 전치사 for를 챙겨달란 말입니다.
not이 있으니까 뭐뭐의 부적합한이 됐겠죠. not suitable for. 그 다음에 for가 전치사니까 farm이라는 동사의 형태는 동명사밖에 안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비옥하단 말이야, 척박하단 말이야, 볼케닉 아일랜드라서 척박하단 말이죠. 됐습니까? 척박하다, 비옥하다 라는 것도 이제 그 정도 용어를 알아야죠. 오케이, so 나왔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many henio have become, have become 썼죠? 됐습니까? the breadwinner for their families, 가족을 위한 뭐가 되어왔다? 가장이 되어왔다. 가장이 하는 일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의식주를 책임지는 거죠. 됐습니까? 의식주를 책임지는, 돈 벌어오면 다 해결되겠죠, 의식주가. 됐습니까? 오케이, 의식주를 책임지는 사람이 브래드 위너의 뭐 영역풀이는 뭐 the family member who is responsible for living 이라고 하면 되겠죠? responsible이 뭐였더라? 모르겠어요. 책임을 가지고 있는, 됐습니까? 생활에 책임을 가진 family member가 브래드 위너죠. 브래드 위너 같은 경우에는 영역풀이 문제 충분히 가능합니다. 됐습니까? 일단 family member라 해야죠. responsible 해야죠. 책임을 져야 되겠죠. 됐습니까? who takes care of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겠죠. 뭐뭐를 돌보는, 뭐뭐를 책임지는. 오케이. 그래서 지금도 해녀가 이렇게 가장의 역할을 합니까? 라는 거 질문했을 때 대답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요렇게 표현했으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게 첫 번째였습니다. symbol of three things 중에 a symbol of strong women이고 해녀는, 그 다음에 second, 해녀가 make 한다 이 말이죠. 해녀 make their own communities, 형성한다. and help가 왜 이렇게 생겼냐 라는 거 됐습니까? 왜 뭐 to help도 아니고 helping도 아니고 helped도 아니고 왜 이 뭐 서로서로 돕는다, 상부상조한다, 품앗이한다. 오케이. 그래서 뭐 이건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서로 돕겠지만 돕는 방법 중에 하나를 얘기하고 싶으니까 여기에 for example이죠. 얘는 뭐 how do they help each other 라고 물을까봐 대답해 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돕는데요? 예를 들면요, more experienced, more skilled 해녀가 트레인 시켜준다. 됐습니까? 트레인이 기차 말고 이런 뜻도 있는 건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오케이, fact니까 생긴 게 이 시제죠. 두가 들어있는 형태. They train them less experienced. 뭐 이거 해녀 자꾸 나오는 거 좀 그렇지 않냐? 그쵸? 그러면 이 해녀를 뭐로 바꿨어도 되겠죠. 그쵸? 오케이. Day로 바꿨으면 되겠죠. More experienced 해녀. Train less experienced day. 됐습니까? 오케이. 첫 번째는 뭐였다? A symbol of strong women. 두 번째는 form their own communities and help each other.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Because they stay in water without any breathing devices, 해녀 can't catch a lot of seafood. 뭐 이번에는 because, 아까는 so를 쓰더니 이번엔 because 썼어요. 뭐 이거 쓰나 저거 쓰나 똑같죠. 오케이. 뭐 얘 없으면 여기다가 so 넣든지 뭐. 오케이. 뭐 without 나왔으니까 뭐 얘기했고 뭐 얘기했죠. 뭐. with no breathing devices, 어떠한 호흡 장치 없이 물속에 stay 하기 때문에 can't catch 뭐 a lot of 뭐로 바꿨을 수 있냐, 중1 때 거. 뭐 a lot of 뭐로 바꿨을 수 있냐 했는데 seafood 안 쳐다보는 애들이 있어. 아 답답해 죽겠어. 됐습니까? this에 대한 얘기 하겠죠. this is good for, be good for, be good at, 뭔가 for 전치사 챙기시고요. this is good at 했는데 뭐가 틀렸는지 모르고 있으면 안 되겠죠. 뭐뭐에 이롭다, 뭐뭐에 좋다 하니까 be good for the underwater environment. 그 다음에 it can destroy the ocean to catch too much marine life at one time in one place 해도 되죠. 그쵸? 그쵸? 어떻게 해도 된다고?
It can destroy the ocean to catch it, too much life, marine life at one time in one place. 이렇게 해도 되죠? 그렇죠? 그리고 그걸 더 좋아하겠죠? 그렇죠? 이런 꼬라지를 별로 안 좋아하죠? 그렇죠? 왜? 동사가 너무 늦게 나오니까. 됐습니까? 주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됐습니까? Catching too much line life at one time in 한 장소에서 한 번에 너무 많은 해양 생물을 잡는 것은 여기에 too much야. 그쵸? Too cold 할 때하고 very cold 할 때하고 표정이 다르죠? Too cold 할 때 표정은 안 좋죠? 그래서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그쵸? Destroy.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부정적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너무 많은 마린 라이프를 잡는 게 여기서 벌써 부정적이라는 게 나와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destroy, 뭐 여기에 preserve 이런 거 나오면 되겠어요? 그렇죠? preserve 뭐 하다? freeze? preserve. 오케이. 그래서 뭐 반대말은 preserve. preserve의 뜻이 뭐겠어요? produce? 오케이. 해양을 생성하는 거야. 보존. 그래. 보존. 보존하다죠. 보존하다. 됐습니까? destroy, 파괴하다, preserve, 보호하다, 보존하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제 뭐 그냥 이제 단순히 많이 잡는 것만 문제는 아니에요. 됐습니까? 여러 가지 조건이 많이 잡는 거 뭐 상관없을 수도 있어. 어? 여기저기 다니면서 잡는다면, 그리고 여러 번에 나눠서 잡는다면. 근데 한 장소에서 한 장소에 아 한 번에 라는 표현 나와있죠. 한 번에 at one time 한 장소에서 in one place 됐습니까? 한 곳에서 한 번에 at one time in one place 뭐 전치사들 좀 챙겨주시고요. 너무 많은 marine life 됐습니까? 뭐 여기 marine life는 한 단어로 내용상 바꿔도 s로 시작하는 한 단어로 바꿔도 되죠. 내용상 됐습니까? catching too much s로 시작하는 그 단어 됐습니까? 뭐 그 정도 살펴 보겠습니다. 8분 남았습니다. 돋보기까지만 가능하겠네요. 자,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could you tell me more about 해녀 됐습니까? 뭐 이 표현 자체도 2학년 때 배웠던 거고요. 내용상도 중요합니다. What's so special about 해녀? I can tell you three things. 세 가지다. 첫 번째, 강인한 여성의 상징. 두 번째, 그렇죠. 서로 돕고 지역 공동체를 만든다. 상부상조하고 품앗이한다. 세 번째, 해양을 뭐하지 않는다 하면 되겠네요.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는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는다가 결과야. 그 앞에 원인을 쭉쭉쭉쭉 붙여줄 줄 알아야 돼. 해양 생태계를 파괴 안 해. 왜? 한 번에 한 곳에서 너무 많은 마린 라이프를 잡지 않기 때문인데, 또 그거의 원인이 그 앞에 있어. 왜? 없기 때문에. Without any, they stay in the water without any breathing devices 하기 때문에. 요거 가지고 뭐 어떻게든 만져가지고 문제 많이 냅니다. 됐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제 곧 고등학생이고, 고등학생에는 모아한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해석이라고 얘기하는 거하고는 조금 달라요. 해석하고 독해는 좀 다른데요. 해석은 말 그대로 그냥 그 문장을 한글로 옮기는 능력이고, 독해라 그러면 그거를 이제 그렇죠, 단순히 우리말로 바꿀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줄 아는 능력까지. 결국은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웠던 문법, 단어 됐습니까? 이런 것들이 협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뭐를 많이 해서 얻게 된 능력? 독서를 많이 해서 가지게 된 논술 능력 됐습니까? 이런 것들이 복합이 되어야 한다. 세 가지. 그러니까 세 가지를 쭉쭉쭉 말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3에다가 중요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해녀 are a symbol of strong women
자, 강인한 여성의 상징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알아야 돼. 제주도는 무슨 섬인데 볼케닉 아일랜드인데 이게 원인이야. 그래서 it's not suitable for farming이야. 농사에 부족하배. 그래서 뭐 해녀. 그렇죠. 해녀니까 어디 들어가서 바다에 들어가서 먹을 걸 차릴 브레드 위너가 되어 왔다라는 얘기 됐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선생님이 문법적인 것보다도 지금 내용적인 걸 더 강조해서 설명하고 계속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자, 그 다음에 뭐뭐의 상징이란 표현 a symbol of, experience of, pictures of, of가 들어갔던 어떤 표현들이었습니다. 뭐의 상징. 해녀가 앞만 길어봐자 데이니까 여기도 이런 거 있으면 어색하겠죠. 그래서 해녀하고 여기 위민이 온 걸 보고 수의 일치라고 합니다. 오케이. 해녀들은 하나의 상징이다. 하나의 상징이니까 이거 심벌업 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여기에 뭐 that is 이딴 거 안 된다는 건 잘 아시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 제주도에서 부연 설명하고 싶다. 뒤에 보면 농사에 부적합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농사에 부적합한 이유를 여기서 이런 식으로 요런 형용사를 넣어서 됐습니까? 제주도는 화산섬인데 농사에 부적합하다. 계속적 용법이니까 계속해서 가라 그랬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화산섬인데 농사에 부적합하다. 그래서 이렇게 가죠. 뭐 얘가 없어지면 뭐 제주도 화산섬인 제주도는 농사에 부족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석해도 상관없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쉼표랑 여기에 쉼표가 사라지게 되면 그때는 뭐 위치 이제 대도 이제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뭐 내용 전달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는 이렇게 선택했기 때문에 대도 이제 안 된다. 그 다음에 뭐 볼케닉이라는 거 여기에 볼케이노가 오면 안 돼요. 됐습니까? 무슨 시 올자리니까? 어떤 시 올자리니까? 됐습니까? 볼케닉이라는 형용사. 오케이. 그 다음에 요 녀석 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일단 수더블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어휘이기 때문에 요렇게 좀 보겠습니다. 어디 갔어? 여기 있네. 일단 수로버 바꿔 쓸 수 있는 것 중에 right, proper 이런 게 있고요. 그건 영영풀이를 열심히 하신 친구는 아실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반대말 뭐다? unsuitable, lucky, unlucky, happy, unhappy처럼 unsuitable, 적합한 suitable, 부적합한 unsuitable. 그 다음에 여기에 같은 말 right, proper 같은 것도 있습니다. 뭐 good도 되겠네요. is not good for farming 해도 좀 의미 전달 되죠. 오케이. 이런 것들은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요것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이거 appropriate 이거 곧 만날 거거든요. appropriate 수러블의 같은 말로 appropriate 이거 좀 알아두세요. appropri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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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합한 appropriat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러니까 is unsuitable for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전치사 for 좀 챙겨달라 했습니다. suitable for 뭐뭐에 적합한. 그 다음에 farm의 형태는 전치사 뒤니까 이 자리에 farm이 있는데 틀렸다 라는 거 눈치챌 수 있어야 되겠죠. 농사하는 것을 위해 부적합하다. fact니까 선택된 시제이었습니다. 됐습니까? 볼케닉 아일랜드라는 것도 팩트죠. 계속 이런 거. So many people, so many 해녀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가장이 되어왔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여기 또, 아, 이과의 주요 문법이니까, 주요 문법이 헤드피피니까 이런 거 있으면 맞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여기도 계속 지금도 have become이야.
Okay, breadwinner for their families. 뭐 for가 여러 번 보이고 있습니다. 뭐 여기에 빈칸 여기 공통으로 들어갈 거 뭐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어요. Breadwinner for their family. 그들의 가족을 위한 가장이 되어 왔다. 농사하는 것을 위해 부적합하다. 됐습니까? Okay. 그다음에 Okay, 뭐 make의 뜻이라 했죠. 그래서 여기에 end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녀가 하는 게 두 가지인 거죠. 그래서 해녀들이 form하고 해녀들이 help 한다니까. 그래서 여기에 they form 했으니까 여기도 they help 해야 되니까 help의 형태는 이 형태밖에 안 되겠죠. 뭐 이 자리에 엉뚱한 형태가 나와 있으면 틀렸다는 거. 상부상조한다. 품앗이한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for example. 그래서 뭐 하는 예입니까? 그들만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서로서로 돕는 예죠. 됐습니까? 그래서 경험이 많은 사람이 덜 경험이 적은 사람을 훈련시켜준다 라는 거고요. 뭐 for example은 영영풀이 할 때 봤을 건데 같은 말은 영영풀이를 뭐 대충대충 해서 잘 모르겠죠? for instance가 있어있죠. INSTANCE for instance,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아까 however처럼 for instance, for example 보고 접속 부사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for example 같은 경우에는 뭐 비워놓고 이 자리에 뭐 들어가겠니 라는 건 잘 안 틀리는 편이에요. 자 근데 이 문장 전체를 빼놓고 어디 들어가겠니 했으니까 이게 지금 그 공동체를 형성해서 서로 돕는 예를 들고 있으니까 이 문장 자체 22번 문장의 위치를 잘 파악해 두시기 바랍니다. 뭐 하는 예를 들고 있다? 상부상조하는 예를 들고 있고 상부상조하는 내용은 경험이 많은 사람이 경험이 적은 사람을 훈련시킨다. 트레인의 다양한 의미, 기차가 아니고 훈련시키다가 있죠. 됐습니까? More skilled 해녀 해도 되죠. 됐습니까? 그래서 경험이 더 많은 More experienced, 기술이 더 많은 More skilled.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less가 덜이란 뜻이었죠. 키가 더 큰 taller. 키가 덜 큰 less tall. less 뒤에 무슨 급? 원급. 됐습니까? 열등 비교라면서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처럼 less experienced. 그 다음에 해녀 자꾸 나오기 귀찮으니까 less experienced ones. 동일이야 종류만 같고 다른 사람이야. 아,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를 보면서 문법적으로 뭐라 부르면서 배웠다? 부정대명사 라는 말을 내가 되도록 안 썼는데 부정이라 그럼 니들이 자꾸 not하고 관련을 지어서 내가 얘기 안 했어. 부정이 여기에서 부정이라는 것은 to 부정사 할 때하고 똑같은 말이고 딱 정해진 게 아닌 뭔가란 뜻이라 했습니다. to 부정사의 같은 경우에는 뜻이 정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다란 뜻의 to 부정사였고요. 여기 부정대명사는 종류만 같고 다른 뭔가다. 됐습니까? Let's experience once. Third, because they stay in water without any. 뭐 여기는 다 했죠. 자 빠르게 지나가겠습니다. A lot of 는 seafood 쳐다봤으니까. 멋지죠. Food 셀 수 있어? 그럼 seafood는 어때? 됐습니까? 양으로 얘기하는 표현입니다. 많은 양의 해산물을 잡을 수가 없다. 뭐 요렇게 연결되고 얘 안에 not 있다. 있고요. With no breeding. 그다음에 this가 가리키는 건 앞문장 전체라고 얘기하면 되겠어요. 영어로 표현하면 that they stay in the water without any breeding devices. 해녀 can't catch a lot of seafood. 그들이 뭐 한꺼번에 많은 해산물 어떤 뭐 호흡 장비 없이 물 속에서 머무르며 한꺼번에 많은 해산물 잡지 않는 것이 해양 생태계를 위해 이롭다. 그 다음에 캐치의 형태는 이 형태 아니면 투 캐치죠.
뭐 해야 되니까 명사 영어 주어 해야 되니까 캐치는 안 된다는 거. 너무 많은 씨푸드를 at one time in one place 한 곳에서 한꺼번에 잡는 것은 can destroy the ocean 해양을 파괴시킬 수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해서 수고했습니다. 이놈들은 왜 아직도 안 와? 돋보기 끝. 안녕히들 갔어요.